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거 계속 나오네요. 양극재 10만 톤 1조 클럽 이걸 노리는 뭐 코스모 신소재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소입자 양극재 생산의 강자예요. 공장 증설했어요. 생산량 지속 확대가 될 거예요. 필름 분산 도포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양극재 생산 수직 계열화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 배터리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년 이후 수익성을 개선이 좀 기대가 될 거다라는 이런 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지금 뭐예요? 오늘 이제 3월 달이에요. 예, 3월 4일입니다. 내년이면 12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다? 한 9개월 남은 거죠. 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밑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접근을 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래는 좋아요. 예, 나쁘지 않는 흐름이죠. 지금 당장 나오는 이 뉴스들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양극재 생산체제의 수직 계열화도 공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 회사 코스모화학이 원광과 폐 배터리, 니켈, 코발트 등 전고체 원료를 추출을 하면은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가 이를 소성의 전고체와 양극재를 만드는 시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를 놓고 보면은 하나가 뭐 태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뭐 수소도 마찬가지죠. 이게 효성이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수소라는 밸류체인을 지들이 다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린 에너지에서 수소를 뽑고 이거를 뭐 만들고 이걸 이동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공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밸류체인을 그 회사가 만들어서 수소를 쭉 이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전고체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이를 자체 생산해서 원료를 수급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급의 안정화, 수익성 개선, 이 부분들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는 가격을 내가 여기서 샀는데 뭐 리튬 같은 거겠죠. 리튬 가격이 여기 있을 때더 올라갈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대량으로 매수해 놨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매수했던 것보다 원료를 이만큼을 주고 샀는데 원료가 지금 가격이 이만큼. 그러면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계 광산 투자도 검토하고 있고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모두 있다. 코스모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간 모습이 연출되었고 여기 라인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액션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항을 받고 눌리면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또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의 타점은 조금 조절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굳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여기 한 17만 5천원, 18만원? 요 언저리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하는 액션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거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구간? 한 15만원 언저리 라인 정도에서부터는 그 밑으로는 여기 라인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관점과 또는 내가 이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스윙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고 해도 타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를 이탈한다? 도망치면 되겠고. 내가 여기서 1차적으로 접근했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중기라든지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이 밑에 구간에서 뭐 하면 됩니까? 비중을 조금 더 늘려 나가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모습들이 뭐 눈에 보이니까 뭐 공장이 갑자기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나서 열심히 지어놨던 공장이 뭐 풍지박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만원 안, 요 아래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여기 라인에서 완벽하게 돌파하는 이런 액션이 나오면 이 타점을 조금 높여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보면서 흐름도 체크해보고, 만약 그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날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가요 드디어 100이라는 숫자에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정말로 많은 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 목표 수익을 25%로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고 저희 계속해서 이 목표 수익을 달성해내고 있죠.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0이라는 숫자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고 이걸 클릭을 하면 화면이 연결될 거거든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랑 차곡차곡 쌓아서 100기라는 이 숫자 안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다음 주도 25%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또 매매를 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같이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